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박한 농촌 마을의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입니다. 면적 1336제곱미터, 약 404평의 농업진흥구역 전 한필지로 작경 5년 이상의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이면 전용면적 660제곱미터, 약 200평 이내에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매매 금액은 평당 22만원, 전체 8,890만원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으로 자그마한 농지 매입해서 귀농을 시작하는 분께 좋은 토지입니다. 봄이 무르익어 산은 벌써 녹음을 드리웁니다. 너른 들녘 끝에 보이는 이웃 마을들도 보준옥한 봄 풍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녘은 농사 준비로 흙을 다 갈아놨네요. 고슬고슬한 흙의 부드러움이 눈으로도 느껴집니다. 유난히 푸른 밭이 하나 보이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마늘의 푸른 잎이 풍경 안에서 도드라집니다. 도로는 바로 붙어 있어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이 토지 앞으로 왕복 2차선 도로 소로 2류, 폭 8에서 10m 도로 신설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길 끝에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개울도 보이네요. 마을의 집들과 어우러진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마을의 집들 뒤편으로 보이는 몇 개의 산소는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접근성 등 교통 여건을 보면 버스 정류장은 지척의 마을 회관 앞에 있고 초등학교 면사무소는 자차 4분 정도인데 도보로도 25분 이내면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홍성군청, 의료원, 역등 홍성 시내는 자차 10분 내외 모두 접근할 수 있으며 홍성 톨게이트는 7분 거리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마늘이 잘 자라고 있네요. 복토후 전후로 전용하여 사용 중입니다. 도로와 단차도 없고 바로 붙어 있으니 진출입에 어렵지 않습니다. 귀농을 고민 중이지만 토지 면적도 매입 자금도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으로 적당한 면적에 농업 경영체 등록 가능한 이 토지를 눈여겨봐 주세요. 잘 만들어진 이 터에 5년 작용 후 예쁜 전원형 농가주택을 지어도 좋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